학 전치 후에 자행치가 거의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요. CT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피알 쪽에 플레이트가 다 없어져 있는 거죠. 박광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라이브 서저리 리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오랫동안 저랑 같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오신 분이거든요. 이 입안에서 보면 제 임플란트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임플란트 시스템들이 식립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하이진이 별로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꾸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생기기도 하고 잔전치에 대한 페리오돈타이티스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임플란트를 바꿔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악 전치 후에 자연치가 거의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요. 항상 이런 디펙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CT에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뭐 인터벌 엑스레이만 가지고도 벌써 상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라피알 쪽에 플레이트가 다 없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오그멘테이션 시킬 것인가, 흔히 원장님들 하시는 것처럼 깊이 식립하고 빨리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 속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태기는 발치하고 또 기다렸다 하시겠지만 저는 뭐 어지간하면 원 스테이지로 동시에 발적 임플란트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서지리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